전 산케이신문 런던 지국장이자 미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인 기무라 마사토 국제기자는 미중 분쟁과 한일 분쟁은 그 원인이 같은 곳에 있으며 미중 분쟁 간에 작동하는 역사적 반복이 한일 분쟁에서도 똑같이 작용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자신의 칼럼에 건 헤드라인이 일본을 팩트폭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칼럼의 헤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일본인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일 역전이라는 불편한 진실, 팬데믹 위기로 미중 간의 역전도 가속 중인데요. 필자는 야후 재팬을 통한 자신의 칼럼에서 구매력으로 본 명목 GDP에서 미중 간의 경제는 2017년에 이미 역전되었고 팬데믹 위기에 잘 대응한 중국은 내년에 8.2%의 성장으로 V자 회복을 만들어낼 것이며 2022년 이후에도 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중국은 1980년대에 구매력으로 본 명목 GDP상에서 미국의 약 11%에 불과했던 나라였으나 지금의 중국 경제는 2025년에 미국보다 약 39% 커질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 상황도 이런 미중 간의 역전 상황과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필자는 일본의 2021년 이후 경제 성장 전망치는 매년 2.3%, 1.7%, 1.2%, 1.0%, 0.6%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일본의 경기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중 간의 구매력으로 본 1인당 명목 GDP 비교를 한국과 일본에도 적용하는 필자인데요. 구매력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국민 1인당 명목 GDP는 2017년에 역전되었으며 1980년에는 일본의 국민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의 4배 이상이었지만 2025년으로 놓고 보면 9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미중 간의 역전 현상은 한일 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이라는 신흥국을 감당 못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일본 역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필자는 이런 부분에 역사적인 근거도 있다면서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초대 원장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연구한 부분을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의 연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것인데 이를 실질적 검증을 한 부분이 바로 미중 분쟁과 한일 분쟁의 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대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에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양국 간은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 투키디데스는 이와 같은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유래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앨리슨 교수가 과거 500년 동안의 역사를 연구한 바 신흥국이 패권국을 위협한 사례가 16건 있었는데 그중 12건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필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분쟁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한국을 중국 측으로 밀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는 수많은 억지들은 실제로 급성장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심리에 그 기반을 둔 것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수출 규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비상식적 행위들은 오로지 한국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앨리슨 교수가 연구한 지난 500년간의 전쟁은 군사적인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형태만 다를 뿐 이미 기존의 패권국들인 미국과 일본이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 중국과 한국을 두려워하여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현재 미국이 무역과 기술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방식과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공멸을 피하는 방식의 현대적인 전쟁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경제전쟁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장담할 수 없기에 미국은 중국에게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본도 한국을 적국으로 삼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두 국가의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엔 명분이 있으나 일본에겐 명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라고는 고작 이런 겁니다. JB프레스의 군사정보전략연구소 한반도분석팀이 제시했다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개발, 국방비 증액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상 적국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틀고 있는 증거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국방 중기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약 27조엔의 군비를 투입하는데 3만 톤급의 소형 항공모함과 4천 톤급 잠수함에 새로운 이지스함 3척 및 소형 이지스함 6척을 해군 병력에 추가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기사는 특히나 해상 병력의 증강이 현저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일본을 적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삼면에 바다를 둔 국가가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심지어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런 한국 해군의 군비 증액을 유발시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독도에 대한 도발임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런 한국의 국방 강화를 근거로 하여 선제 공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론화시키며 일본 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이런 행위를 미국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토요게이자이를 통해 미국의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일본 국방부가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거대한 장거리 미사일과 새로운 잠수함 발사 무기 등은 일본에게 새로운 미사일 방어 수단을 고려해야 할 사태로 몰아넣었고,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등이 그 대안이었는데, 미국은 현재 옆에서 이런 일본의 행동을 참견하지 않고 일본 스스로 결정하게 맡기고 있지만, 실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방위 전문가들은 무대 뒤에서 일본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위 전문가들은 일본이 직접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일본의 공격 능력은 철저하게 기존의 미 방위군과 통합되어야 하며 긴밀한 공동지휘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의 허락 없이 일본이 누군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는 일본이 북한 등을 실제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성 및 복잡한 시스템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이 이미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동등한 것을 얻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외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정치적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정 국가를 적국으로 삼아 사전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 시스템을 가진다는 것, 그들은 그 적국이 북한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그 어디에도 없으며, 심지어 동맹인 미국도 이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할 정도로 일본은 이 분야에서 신뢰도가 전혀 없는 국가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투키리데스의 함정의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도 싫지만 중국 이전에 견제국가였던 일본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도 미국은 싫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미중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부당성과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행태를 보면 명분은 성립되나 결국 더 큰 이유는 미국이 위협을 느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억누르고자 하는 것이며, 일본 역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한국을 누르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하여 앞서 나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역사가 증명해주는 기준으로 현 상황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도발은 피할 수 없으며 수출 규제 등의 비열한 행위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고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일본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너무 강대해졌기에 벌어진 일인 것인데요. 앞으로도 정정당당한 승부로는 이미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일본은 앞으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할 것입니다. 하여 미중 분쟁, 한일 갈등의 사안에 있어서 단순히 동맹이니 적국이니 우방이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균형감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채널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